그 첫 번째 종류가 하나생명 e스포츠와 젠지인데 대부분 뚜벅이들이 많다 보니까 리산드라에게 벽을 넘어서 뭐 시비를 친다? 약간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턴도 6인데 여기를 막냐 못 막냐가 주름. 살살 잡고 벌써 체력 반 이러면은 그냥 에쉬 화살! 예. 날아갔어요 날아갔어요 수저 화살! 오! 그리고 드디어! 아니 이거는 포럼과 격변! 그리고 그 뒤에 전투! 살려고 플라이 전투 2탈 에쉬는 파밍 중! 오! 지금 언급하신 네. 답답했던 피넛이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키가 오니까 슬금 나가는 그리고 건데 이거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수정 화살을 꽂았으면 룰러가 앞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쪽 빠져 나가지. 3키기를 너무 길게 본 것 같은데요. 못했습니다. 네. 이게 다 요치가 핑퐁 오래 할 수 있긴 하거든요. 플라이가 도착했고요. 한 번 더 들어왔는데요. 라인을 먼저 잘 지웠어요. 네, 미니언 잘 지웠어요. 그리고 녹턴 뒤늦게 자 플라이 버티고요. 와 생존했어요. 그리고 핑퐁 일단 피넛이 바텀 적 다시 한번 일단 대기 중. 젠지가 먼저 싸움을 걸었고요. 떴어요. 이거는 탕캐치. 탕캐치는 빠질 터졌고요. 수 없습니다. 오 일단 로치가 깊이 들어갔습니다만 탱크 키터 탈출. 저 카르마 살면 실드 무한호 줍니다. 먹긴 먹는데 먹고 나올 수 있나요? 다음 이제 플라이도 왔고요. 뭐 싸울 수 있는 화살 빗나가고요. 에서 붙잡고. 아 플라이 자. 스킬 너무 잘 들어갔고요. 이 다 먹게요. 아 이거 로치도 피넛은 핑퐁 되고요. 어차피. 피넛은 핑퐁 돼요. 자 피넛 한번 예. 누웠고요. 그런데 와 블라디가 와 블라디가 초 대박 드랄 네. 잡았고요. 이런 식만 돼도 일단 하나 생명이 무조건 이득이죠 이건. 네. 예. 그리고 이거 이거 피넛도 따라갈만 하죠. 수호천사에다가 초시계가 지금 다 없는 상태인가요? 전면도 다 예. 빠진 거고요. 아, 이거는 가야겠네요. 에이. 아 이러면 상윤 예. 형 먹어겠죠. 상윤에게 세 번째 킬을 줍니다. 와 하나 생명 결단력 여기. 어 근데 트랄 포지션이 아니 이거 셀도가 그리고 이제 초인형이 예. 아닌가요? 아, 근데 트랄 위치가 트랄! 너무 매서운데요. 버스트 하라는 거겠죠 트랄. 네 트랄이 어그로 끌고 그래서 피너 강타 왕호야가 강타 아버너 이러면 그리고 트랄 생존하고 나왔어요. 수정하세 성공했어요 트랄. 피너 끌었고요. 전사 애쉬 어, 지금도 시작이에요. 상인 시민아 여기서 날뛰면 룰러가 날뛰면 룰러 예. 룰러가 그리고 조이와 더블 캐치 조이와 함께 구원 받으면서 그리고 오 더블 캐치 저게 다 죽었어요. 왜 와우 오 템트 한 번 더 가나요? 와 여기서 이제 시야가 없어요. 예. 앞쪽에 다 안 보여서 다 같이 하면 피너스 지금 물리면 대형 사고 났어요. 이거 지금 물리면 위험하죠. 네. 근데 블라디도 요즘에 네. 쿨감 세시 또 유행이라서 급발 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직전에 걸면 지금이에요. 울었나요? 네. 어 상윤 뒤로 탈출 잘 빠져났어요. 근데 보노를 눕고요. 조천사 네. 플라이도 예 빠지면서 눌러 눌러가 데리지 놓고 다 옵니다. 이미 맨을 날렸습니다. 뭉쳐 있는데요. 철사병 뒤집어 쓰는 거 조심해야 돼요. 트알이 뒤쪽 대기 중 전멸도 선전을 바로 마누르도 세요. 죽었어요. 네. 그래도 트랄 잡아주면. 근데 나머지가 문제죠. 나머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상윤도 세거든요. 네. 템트 그리고 올라프. 보노가 달려왔어요. 오. 본진에서 미니언들이 와요. 그리고 이거 본진 네. 이거 피하려야 되는데요. 가야 되는데요. 네, 이거 기지에서 집에 가야 돼요. 메이데이 호체 난리난데. 아, 끊겼고요. 하나 생명이 기가 막히게 핸들링하고 있죠. 에쉬 이거 예, 일단 이거 거의 뭐 1000킬 다 된 거죠? 예, 지금 999 아닌가요? 아마? 4킬이네. 예, 999! 1000킬을 예. 누구에게? 상윤! 아, 예, 예, 부활! 저, 그러면 이거. 이러면 이게 1000킬째! 대망의 설마 안 주나? 아, 다음으로 남겨놓겠다. 네, 안 주는군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 생명의 기가 막힌 속도감 있는 경기 운영으로 야 보즈 넘어가 미라. 와 이걸 가져오는데 성공하네요. 젠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인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네서스는 여기서 버틸 수 없게 파괴됩니다. 경기가 끝납니다. 젠지 결국 요리계 바뀐 부분은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강하다. 라인전부터 나중에 컸을 때 파괴력, 뭐 캐리력, 스플릿 푸시 능력 그 어느 것도 빠지지 않거든요. 하나 생명 나머지 4개 조합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빠르게 굴려서 우리의 게임을 하고 결국에 사방으로 압박하면서 그냥 끝내버리겠다. 근데 이게 또 저렛 올라프의 전투력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서로 약간 탕켄치도 총알처럼 깊어요. 자, 오! 일단 펌을 너무 깔끔합니다. 더 틀렸어요. 어 중간에 화살이 애매한데요. 네. 역불이. 보노 일단 내려왔습니다. 플라이 빠질 수 있죠. 그 아래쪽에서 뭔가 사고 나나요?
뒤를 좀 많이 침몰해서 수정 화살을 꽂았고요. 룰을 밀어놓고 싸우는 건데 그라가스. 그렇죠. 라이프. 점화 잡혔어요. 끊었고요. 근데 피너 쪽 그리고 추가주고. 추가적으로 이거 애, 어, 이거 리신 좋아요. 리신 리신 아니, 리신, 이게... 리신 전면 없거든요. 피너도 끌어들여 더블 캐. 쭉쭉 커튼이네요. 쭉쭉 안 끝났어요. 어, 진짜 이러면 이게 와. 천킬이 됩니다. 상인의 천킬. 천킬. SK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선수가 또 됐죠. 오. 상인이 근접에서 포탑을 끼고 핑퐁이 어려운데. 그런데 좋은 픽인데 올라가 봐요. 다 와요. 일단 수정화살 꽂혔고요. 사이온이 못 넘어오거든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계속 이렇으면 그 전에 끝나있죠? 크게 돌아요. 크게 조이까지 안 끝났어요. 안 추격! 끝났어요. 리신 리신 오! 더 내려왔습니다. 창구를 안 죽고요. 자 마녀를 밀어내고 결과적으로는 오 마녀.. 아 정말 많이 죽었네요. 그렇죠. 뭐 물론입니다. 아, 근데 진영도 좀 불편해서 볼까요? 네. 누가 맞아줄 수 있나요? 이거 정말 잘 싸우거든요. 중간에 걸어버렸대요. 예. 아, 안 되는데요? 도와줘요. 그냥 안 되는데요?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못 참겠어! 이거 같은데요? 근데 못 참을 거면 이런 조합,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아무리 뭐... 젠지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악이 이어집니다. 어설프게 덤볐다가 바로 이거 사이언이 클라이가 막으러 가면은 못 막는 것도 못 막는 거고 이니시아 챔프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나마도 그냥 붙네요! 사이언이 빠지면 사이언도 위험해 놀이요! 근데 미신이 와서 전사했어요! 아 억울하다! 지금 뭐 날 뛰어도 근데 할 게 없어요. 자 바론 전투 이탈 그리고 이탈 정도가 아니네요! 그리고 플라이드 위험! 이거는 너무 힘든데요. 아니, 정말 룰러가 진입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상태면 너무 고통스러운 게임이죠. 이게 사거리 긴원딜도 아니고 들어가야 힘내는 딜러인데 미니언 와요! 그리고 미니언들 계속 와요. 선택을 해야 돼요. 끝납니다. 바론 이 다음에도 전투할 여력이 좀 남아있어요. 네. 아 이거 하나 생겨가네요. 싸우던 말든지 마음대로 줘. 갔어요! 거기서 놀아라. 아~ 그리고 자면 악몽을 잠이와요. 악몽 체감이다. 그리고 요링은 이미 정돈 하나 중이고요. 하나 생명. 하나 생명. 30분 이전에 29분대에 넥서스가 파괴되면 경기가 끝납니다. 시즌! 시즌!